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경찰 어서 오게. 곰돌이 마을의 안전을 잘 부탁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진이 경찰이 열심히 곰돌이 마을을 지켜볼게요. 그렇다면 얼른 사건 현장으로 가게. 줄무늬 상어들이 교통 질서를 마구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군. 네? 줄무늬 상어요? 곰돌이들아! 저게 뭐야? 상어야? 어, 너무 큰데? 무서워! 진이 경찰 도와줘요! 줄무늬 상어, 기다려! 야! 어? 뭐야? 광질에서 자전거를? 안 돼! 어?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닥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있는 곳이 자전거 도로예요.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마음껏 타도 된다고요. 이 도로에는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타도 돼요. 오, 그렇구나. 곰돌이들아, 미안해. 다신 그러지 말라고. 빨리야, 빨리! 어? 마음껏 달릴 수 있군! 어, 너무 좋다! 나 봐봐! 이거 봐봐, 나는 손도 놓고 탄다! 어시! 우와! 어시! 어시! 아, 무서워! 안 돼! 초록불이 깜빡일 때는 절대로
건너면 안 돼요. 어? 상호 유치원에서는 초록불에 건너라고 했는데? 초록불이 깜빡이면은 곧 빨간불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어? 저 봐봐요. 어? 어? 진짜 바뀌었네? 우리 그럼 다음 신호를 기다려봐요. 네. 오, 진희 경찰, 초록불이 됐어요. 어? 그럼 건너도 좋아요 라고 할 줄 알았죠? 응?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돼요. 아. 자, 이렇게 차가 멈췄으면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뚜뚜뚜! 뚜뚜뚜! 상품 있나요? 상품? 바로바로 짜잔! 운전 면허증! 나 정말 갖고 싶어! 아, 꼭 따고 말겠어! 지니가 호루라기를 풀면은 이 앞에 있는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차코 잘할 수 있나요? 네, 잘할 수 있어요! 준비 알았는데. 자동차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끼익 하고 멈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동차가 멈췄는지 꼭 확인하고 건너는 거 잊지 마세요. 진희 경찰! 그런데 저희 그럼 운전면허증은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달려! 다음에 도전하세요. 교통안전 알아볼까요? 자전거를 차도에서 타면 위험해요. 빵빵 자동차에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자전거 손잡이는 두 손으로 꼭 잡고 타요. 꼬당 넘어지면 아파요.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일 때는 건너면 안 돼요. 곧 빨간불로 바뀔 신호거든요. 전부장 쿵쾅. 우리 모두 얍!